마지막 8강 진출자 조능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캐스파컵 시즌2 때 저구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근데 저구가 많은 것이 뭐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저그가 맵도 그렇고 강세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토스전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방태수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해요. 또 연습할 때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연습은 레더 위주로 그냥 했고 일단 8강에 성주가 올 확률이 커서 성주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연습할 때 또 도와주신 분은 있었나요? 아니요. 레더만 해가지고. 아, 혼자 준비하셨군요. 네. 그런데 또 1세트 때 패배 이후 역전을 하셨어요. 근데 지고 나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1경기는 손이 너무 안 풀려서 그냥 1경기 하면서도 그냥 이건 졌다 생각하고 손만 풀자라고 했고 근데도 이 경기 때도 손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진 않은데 일단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겨서 정말 다행이신데 또 이번에 올라가면 8강전에서 조성주 선수와 만나세요. 네. 네, 조성주 선수와는 네이버 스타리그 시즌1 때도 만나셨잖아요. 네. 조성주 선수에게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 있을 텐데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 성주야. 이따 보자. 네, 조성주 선수와 재밌는 경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중혁 선수 만나봤고요. 중계팀 나와주세요. 네, 장시간 동안 또 준비를 좀 기다려야 되는 조중혁 선수. 어쨌든 그래도 8강에 올라간 만큼 굉장히 기분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완성되어 있는 8강 대진표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 만나보도록 할까요? 테란이 세, 저그가 세, 프로토스가 둘로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오른쪽 날개에는 저그와 테란이 일단 4강을 완성 짓겠네요. 자, 지금 현재 8강은 이영호, 김도우, 어윤수, 김준호, 한지원, 박명호, 조성주, 조중혁 선수가 이렇게 포진됐습니다. 네, 8강에 올라온 8명의 선수가 진짜 네임밸류가 엄청나네요. 그럼요. 네, 밸런스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네, 그동안 정말 e스포츠와 함께 살아 숨쉬던 선수들이 역시나 이름을 올려놓기 때문에 이 캐스파컵 이번에 시즌2 8강전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기대는 잠시 후부터 이제 펼쳐질 예정인데 이영호 선수가 이제 저그전에 대해서 극복을 좀 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프로토스를 앞두고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아니면 김도우 선수가 더욱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잠시 후 이제 8강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